네, 참석 대중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회주 해봉 자승 큰 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수계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이 목숨 삼보전에 기하옵고 삼계를 받아 삶의 기틀을 세우리.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늦고 죽음도 늦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지멸도도 이제 봤냐 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야제 바라승화제 무지사바화. 그 스님께서 대표에서 김영배 불자님께 만의 가사를 지금 수화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남선녀계의 계사스님으로 모시옵니다. 계사스님으로 모시옵니다. 삼기와 삼계를 받사옵고 삼기의와 삼계를 받사옵고 청정한 계를 주소서 청정한 계를 주소서. 계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입니다. 계란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규범입니다. 단장 스님께서 주지 공사 주지 원명 스님께서 대중생들의 살아의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마음으로 연비가 끝나고 수계식을 받았으니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따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첫째, 항상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고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선남자 선녀의 개인이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불기 2566년 8월 18일 수미산 원정대 회주 해봉 자승.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중생의 자부이시며 저희 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수계 공덕 수성행. 발심한 저희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3기 수미산 원정대 대원들의 계사이신 회주스님께 직접 수계를 받았습니다. 수미산 원정대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불법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수미산 원정대는 큰 스님과 사회 각계각층 불교 리더가 모여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봉행하였고 초신불자 29명으로 구성되어 결사의 의미부터 불교 예절과 사찰 예절, 수행과 문화, 사찰 음식, 역사, 과학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최고 강사진과 함께 총 10강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명장, 반명 종호, 위 스님을 수미산 원정대 상임 법사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6년 8월 18일 수미산 원정대 회주 해봉 자승.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주 스님께서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도 직접 증정해 주셨습니다. 두 분 잠시 기념 촬영 이어가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회주 큰 스님께서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자리를 모시고 여러분 격려상 수상자 20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상월결사 자승회주 큰스님,
원명 주지스님, 수국사 호산 주지스님, 그리고 수미산 원정대 3기를 이끌어주신 여러 스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먼저 오늘 그 3기 수미산 원정대 졸업하신 선배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명은 수미산 원정대를 졸업할 때 해주쿤 스님께서 주신 것으로 불성을 잘 지켜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승 큰 스님은 침몰하는 배를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비장한 말씀으로 불교 신자 배가 운동인 수미산 원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해주 스님께서 수계도 해주시고 졸업과 입학을 함께 해주신 것은 이들이 큰 영광이며 감사드립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깨달음의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 바로 수미산 원정대의 취지입니다. 우리 나 혼자 가게 되면은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모두 가면은 더욱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됩니다. 처음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를 한 게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출가를 한 지가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 딱 40년 되는 해에 상월선은 아홉 스님의 직액을 맡고 해주 자성 큰 스님을 모시고 아홉 스님과 함께